교수님께서 환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진료 잘 보는 법? 좋습니다. 의사한테 물어봐야 될 것, 뭐 메모지로 적어가라. 네. 오프 더 레코드로 의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이거 나가는 건가? 우리가 의사한테 가는 이유는 진단이 뭐예요? 약 먹어야 돼요? 우리나라 진료 상황에서는 절대 적용을 못하는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잘 보는 법은? 예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요. 오늘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있기보다는 교수님께서 환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네. 대한민국에서 진료 잘 보는 법? 좋습니다. 아,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어떤 거? 뭐 이렇게 3분 진료니까 힘드니까 네네. 의사한테 물어봐야 될 것 해가지고 그쵸. 뭐 메모지로 적어가라. 기사 많이 났었는데 네. 알고 계세요? 그 메모하는 게 9개가 뭐 내가 진단이 뭐예요, 검사 뭐 예후 뭐 약 먹어야 돼요, 비타민은 어떤 거 이런 식으로 9가지인데요. 오프 더 레코드로 아 이거 나가는 건가? 메모지에 잔뜩 적어오시는 분들 의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. 아니,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. 3분 진료에서 그거 물어보는 게 가능할까요? 어려울 불가능해요. 것 같아요. 네. 보통은 그렇게 10몇 가지 적어와봤자 그게 이제 의사가 불친절한 게 아니고요. 다 대답해줄 순 있죠, 30분 걸려서. 그런데 그거는 의료 수가도 꽤 되고 초진 진료가 10분, 20분, 30분이 될 때 적용될 수 있는 문제고요. 우리나라 진료 상황에서는 절대 적용을 못 하는데 뭐 나중에는 해결되겠지만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잘 보는 법은 3분 동안에 어떻게 질문을 잘하고 필요한 걸 얻느냐 그 차이거든요. 우리가 의사한테 가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진단 때문에, 치료 때문에. 근데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. 진단도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리고 무슨 무슨 검사해야 돼요 얘기하고 나서 결과를 처음 들으러 갈 때 이때가 진단 두 가지 상황이 다르고요. 치료도 달라요. 치료도 처음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하고 있던 치료로 갈 때 그 네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짧게 물어봐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두세 가지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꼭 필요한 질문 두세 가지. 메모는 뭘 하느냐?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? 처음 병원에 갔어요. 진단을 처음 하려고. 뭐 하세요? 가면 뭐 할 것 같아요? 아픈데 이게 왜 아플까요? 이런 걸 그쵸 문진이라는 네. 거 병력 청취 물어보죠. 네.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대답 좀 잘해야 돼요. 배가 아파서 왔어요. 언제부터요? 좀 됐슈. 이거 안 돼요. 네. 정확하게 3일 됐습니다. 어제부터 일주일 전부터. 그러면 무슨 병이 의심되고 무슨 검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걸 설명 안 해줄 때 꼭 물어봐야 되는 거 가장 현 상황에서 의심되는 진단명이 뭡니까? 보통 이제 한 두세 개 의사들이 생각하거든요. 뭐 얘기했어도 모르면 물어보세요. 아 그러면 지금 의심되는 진단명이 뭐죠? 이건 꼭 물어봐야 돼요. 자기가 이해를 못했으면. 두 번째, 무슨 검사합니까?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. 그럼 보통 이제 혈압 때문에 왔다. 아 고혈압인지 아닌지 확실히 진단하려면 다음번에 방문해서도 혈압도 되지만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고혈압 합병증 유무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혈압 변동이 심하셔서요. 24시간 평균 혈압 검사 두 개를 하고 일주일에 딱 오세요. 이렇게 미리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안 하는 경우에 그래서 정리 진단을 위해서 첫 번째 가면 어떤 병이 의심되는지 그리고 무슨 검사를 하고 언제 올 건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. 그 정도면 3분 안에 물어볼 수 있죠. 자, 두 번째 검사하고 왔어요. 그럼 막 설명해요. 검사 결과는 어떻고 뭐 진단명은 뭐고 어떤 치료를 하고 그럼 다시 한번 진단이 뭡니까 물어보되 꼭 물어볼 거는 이걸로 끝인지 추가 검사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. 요컨대 이 진단이 잠정적인 진단이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확정인지 그거가 이제 처음 검사 결과 확인하러 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. 됐죠? 네네. 자 이제 진단이 끝났어요.
그러면 치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. 그럼 치료도 크게 처음 치료 방법을 제시받았을 때랑 같은 치료를 하면서 왔을 때랑 물어봐야 될 질문은 완전히 달라요. 혈압 예를 들어서 혈압약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혈압은 확진됐고요. 혈압약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 물어볼 게 혈압약을 지금 먹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? 아니면 다른 선택 방법도 있나요? 꼭 잘 짧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럼 의사에 따라 지금은 혈압약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원하시면 3개월 정도는 운동식이요법을 하고 3개월 후에 약을 먹을지 다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렇게 선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처음 치료할 때는 그거 정도는 물어보는 게 좋고 아까 물어봤던 거 진단이 됐잖아요. 그럼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, 위험하다,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처음 치료 시작했잖아요. 보통 말해주는데요. 하나는 꼭 물어보세요. 딴 선택지가 있느냐 물어보고요. 그게 결정된 다음에는 언제까지 하냐. 평생 관리하면서 먹어야 됩니다. 일주일만 먹을 겁니다. 한 달 먹을 겁니다. 거기까지만 딱 물어보는 거예요. 첫 치료 때. 네. 그리고 마지막, 계속 다니고 있어요. 계속 다니고 있을 때는 질문보다는요.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확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맨 마지막 장기간 다닐 때 하는 질문은 반드시 발문. 디스플레이 퀘스천이라 그러거든요. 이거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.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. 2 더하기 2가 답이 뭐예요? 모르는 게 물어보는 거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2 더하기 2가 뭐죠? 그러면 산지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. 이게 발문. 알면서. 그래서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알고 물어보는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석 달 전에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약 먹기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요. 앞으로 주의해야 될 건 뭔가요? 이러면 그거를 교정을 해줘요. 3개월 전이 아니고 4개월입니다. 약은 3개월 정도 먹을 건데 혈압이 올라가면 더 쓸 수도 있습니다. 자기가 하고 있는 그쵸? 게 지금까지 맞는지를 한번. 처음 갔을 때는 의심되는 진단이 뭔가요? 무슨 검사 하나요? 자,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진단면이 확진인가요? 추가로 더 검사가 필요한가요? 그리고 치료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 이대로 그냥 하면 됐나요? 아니면 다른 선택이 있나요?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보통 하나요? 어떤 상황에서 미리 와야 되나요? 그거 한 서너 개 물어보는 거고요. 계속 다닐 때는 그 전에는 몰랐을 때 정보를 얻는 질문이었으면 스스로 교육하기 위해서 내 병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. 주기적으로 갔을 때는 발문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모르면 사진 찍어놓으세요. 적어도 마지막 처방 가진 거 이렇게 사진 찍어놓으면요. 정확한 무슨 약을 어떤 용량으로 먹었는지 진단명 코드를 알면 그 분야 의사들은 딱 보면 어떤 진단명으로 무슨 약 먹었거나 알거든요. 그냥 의사 입장에서도 아주 믿을 만한 환자 입장에서도 아주 믿을 만한 의사 이렇게 라뽀라 그러죠. 의사 환자 관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로 돕고 살아야죠.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